밴드는 아이돌이네. 필터부터 하고 드라이 했어요. 아 여기 무슨 이상해 드라이를 또 했어. 아 이 형이 아까 뚱땡이라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더 이뻐 보이려고. 어디서 했어 드라이를? 아 그리고 저기 우리 현 아이돌들 아 승부 형이 보통이 아니더라고. 아, 진짜. 아까 좀 자 이거 말로만 나불대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. 뭐라고? 뭐라고 나불대? 나불대? 말 아끼시고 소유 아니었으면 졌어.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. 야, 정말 진짜 소유가 나였지 뭐. 원조 아이돌 여러분들도 옛날에 저렇게 패기 넘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 옛날 얘기 좀 그만합시다. 저희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? 방송도 하고 있고 우리 죽지 않았어요. 여기 지금 살고 있어. 살 증인이십니다. 석진이 형 조금 전에 진짜 저희 배꼽 빠지게 해주셨어요 형이요. 뭘.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 있죠? 네. 스프레이. 네. 코디가 그걸 갖고 왔더라고. 그래서 석진이 형이 눈을 감고 이렇게 뿌려달라고 그러길래 내가 입으로 이렇게 했더니 석진이 형이 와 완전 숨었어. 완전 숨었어. 아 진짜? 완전 좋았어. 완전 좋았어. 어쩐지 안 나오더라고. 근데 계속 이렇게 느꼈어. 아 정말 너무 재밌다. 아, 잠깐만. 저 삿바가 왜 걸려 있어 저기? 아니 설마 씨름하는 놈이가? 역시 삼으로 시작해서 삼으로 끝난다고 했죠. 삼각 씨름. 와 삼각 씨름 뭐예요? 대한민국 대표 생활체육인 씨름 경기를 하는데요. 세 팀의 삼각 대결인 만큼 씨름판도 딱 세 개 준비했습니다. 1번, 2번. 뭐예요? 하나는 평범한 일반 모래 씨름입니다.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약간 특이한 씨름판입니다. 세 개를 하나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선택한 씨름판에서 씨름을 진행합니다. 먼저 부정승을 정해야 돼. 세 팀이니까요. 삼각큐브를 골라서 나온 번호에 해당하는 씨름판에서 1대 1대 1 이름표 씨름을 합니다. 오케이. 자 2번이 어디가 2번이야? 2번 이거야? 아 이게 세 개의 씨름판을 공개하겠습니다. 공개하세요. 자, 공개하세요. 1번은 1번 뭐야? 아 이거 무리고 1번 뭐야? 아, 이거 뭐래? 이게 뭐래? 야 2번 이거야? 야 2번 이상한 구조인데? 야 2번 이상한 구조인데? 지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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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든데? 아, 시멘트야 뭐디야? 시멘트! 아 시멘트 아무리! 시멘트를 지면 못 나와! 머드네 머드! 아 나 또 지면 못 나오는 게임인 줄 알았지? 우리 형 머드 축제장에서 가져온 2.4톤에 해당하는 아 머드. 와 머드 팩해도 되는 정도 그래 이거 피부에 좋아져. 이거 좋아. 야 이거 이름표 뜯기 이름표 뜯기 대표 한 명씩 나오세요. 희진이 나와 희진이. 아 주아이 했단 말이에요. 희진. 아 주아이 했단 말이에요. 주아이. 아니 SM 후배들이 있는데 주는 거. 아 너 나와. 부드럽게 맞다고. 아 부드러운 뚱뚱이. 머리를 왜 했냐고. 머리를 왜 했냐고 머리를. 아 희진아. 아 뒤쪽에 희진이. 여기는 저 카이. 오라카이. 오라카이. 카라카이. 야 진짜. 야 샤이니니까 그냥 넘어갈게. 10년 뒤엔 이런 거 안 웃어준다. 10년 뒤에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. 형! 태민이가 보고 배운 거래. 이쪽 누가 할까? 석진이 형? 석진이 형 해요. 그러면. 아, 왜 그래. 석진이 그나마 여자 안 할 거면 석진이 오케이 석진이 형. 그럼 무슨 얘기야? 진짜 자존심 확성하네. 자 우리 카이, 석진이 형 그리고 석진이. 아 내가 정말 보여줄게. 이름표 뜨기가 뭔지.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. 자, 대치. 대치하지? 그럼 그냥 무조건 스피드야. 그냥 쑥 들어가. 오, 진짜 빠르다. 아, 쑥 들어가. 아, 진짜 이게 멋있다. 그냥 쑥 들어가. 이게 누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야 돼. 그리고 봐봐, 이거. 그리고 종국이 형이 알려주는 건 못 써먹어. 저 형 힘 되는 사람만 써. 힘 빼지 마. 잘 듣고 있어. 우리도 다 해야 되니까. 알겠습니다.
자, 대표 선수 한 명씩 정장으로 입장해 주세요. 자, 저 선수들 들어가세요. 선수들 들어가세요. 오! 아, 와, 이렇게 깊어. 신발 벗겨졌어. 맨발이 낫지 않을까? 신발이 벗겨질 것 같아. 다른 신발 벗겨졌네. 아, 신발도 왜 너 같은 거 신었어? 뚜글뚜글한 걸. 아, 엄마 사준 거예요. 자, 이기면 바로 부전승입니다. 고민한 거 아닙니까? 파이팅이 없어. 준비하시고. 한 판입니다. 부전실전. 미끄러워야지 넘어지 그러고. 오케이! 파이팅! 야야 카이야 잘 생각해. 야 잘 생각해. 형 말싸움할 필요도 없어. 들어가세요. 들어가 형. 들어가. 들어가 들어가 같이 들어가. 야 형이 형 머드 사우드 시켜드려. 아니라니까. 야 말로 하지 말고 덤벼 그냥. 오. 그만하지 마. 왜 자꾸 도발해요. 야 카이야. 잠깐 있어. 카이야. 이렇게 부순되잖아. 진! 진!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해! 야! 방어! 그래, 앞으로 저 죽이고! 놓친다라니! 미끄럽대야! 놓친다라니! 미끄럽대야! 야, 종국이 형이 그거 가르쳐줘! 야, 종국이 형이 그거 가르쳐줘! 이기자. 보여줘요. 이 많이 해봐서. 이런 게 있단 말이야. 엑소라고 받으면 안 돼. 나한테 엑소가 어딨어? 와, 정말. 형, 이거 진짜 형. 형, 4년 동안 늦었어요, 우리. 불리해, 신발 신은 불리해. 가야, 그냥 붙어, 괜찮아. 좋아. 이제 우리 종국이한테 죽었어 이제. 됐어. 제 화난 것만 지금 제. 잘했어 칼. 잘했어. 귀여워 좋았어 예능 다 왔어. 드디어 올킬 씨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판에서 할지 또 뽑겠습니다. 예선전 머드에서 합시다. 오케이. 형 머드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결정하세요. 머드요. 머드. 자, 그나마 조국이가 미끄러질 만한 데가 여기예요. 아주 그냥 내가 여기 그냥 담가줄게. 나 쭉쭉 그나마 알지 않아. 여기입니다. 열리는 팀과 먼저 아이돌 팀 선수. 왜요? 출전! 출전!